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클래시 로얄을 소개합니다. 네, 클래시 로얄이라는 새로운 게임인데요. 네, 저는 뭐 1월 달부터 유튜브에 계속해서 클래시 로얄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은 바로 슈퍼셀이 만든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실시간 아케이드 트레이딩 카드 게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덱을 만들어요. 자신만이 쓸수 있는 덱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덱을 만들어서 카드의 코스트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건 하스스톤이랑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하스스톤과 다른 점은 첫 번째, 클래시 오브 클랜에 아주 익숙했던 캐릭터들, 이런 자이언트라든지 뭐 마녀라든지 뭐 혹은 뭐 미니언, 바바리안 뭐 이런 아주 익숙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마법사, 그죠? 파이어볼을 쏘는 마법사. 익숙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클래시 로얄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가 실시간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스스톤이나 뭐 이런 매직 더 게더링 같은 카드 게임은 턴제인데요. 클래시 로얄은 턴제가 아니에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우리 바질 교관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게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엘릭서가 차오르고 이렇게 고블링 오두막을 사용하면 이렇게 고블린들이 자동으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겁니다. 상대가 마법사를 썼기 때문에 막기가 좀 어렵겠네요. 폭탄 타워를 사용하고, 네, 폭탄병을 옆에다 놔서, 네, 상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블린 통이 날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싸움을 실시간으로 하는 아주 재미난 게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의 타워를 부수면 1점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의 타워를 두 개를 부수면 당연히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에 있는 킹스 타워라고 할까요? 네, 저 킹스 타워를 부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술도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수비를 어떻게 할까, 혹은 병력을 어떻게 모아서 보낼까, 지금 상황에서 저 마법사는 어떻게 막는 게 좋을까. 참고로 옆으로 막는 게 좋습니다. 안 좋네요. 네,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요렇게 재미난 게임입니다. 지금 컴퓨터랑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고, 네,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자이언트는 해골 군대로 둘러싸서 방어를 하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머스킷까지 깔면 강력한 일격이라서, 네, 상대의 호그라이더. 네, 이렇게 다양한 덱과 다양한 카드들과 다양한 전술, 네, 수십 가지의 전술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각각 특성에 따라서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클래시 로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뚫기 위한 공략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자이언트를, 좀 늦었네요. 이쪽은 해골 군대로 막고, 머스킷까지 놓으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화살로 미니언 군대를 해결하고요.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에요.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근데 요게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재밌어요. 한번 빠져들면 진짜 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대결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클래시 로얄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승리를 거뒀네요. 네,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전투가 재미있는 클래시 로얄인데요. 네, 그거 외에도 무과금도 재밌게 게임을 해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게임을 할 때마다 무료 상자, 크라운 상자, 실버나 골드 상자가 나오고요. 3시간에 하나씩 열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한데요. 천천히 즐기는 어떤 모바일 게임의 본질이죠. 내가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켜서 즐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켜서 즐기는, 한 번에 쭉 달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돈을 좀 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렇고요. 이렇게 길드에서도 다양하게 카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카드를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지원을 하면 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주 잘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은 이렇게 TV 로얄이라는 데에 자신의 플레이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싸웠던 기보라고 할까요? 네, 기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싸웠던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상대의 덱도 볼 수 있어서 보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바꿔봐야겠구나 이렇게 파고들 여지도 충분한 게임이 바로 이 클래시 로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래시 로얄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다운로드 하시고요. 제가 이 영상의 하단부에 링크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고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꼭 많이 아래에 있는 링크로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네, 실행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너였습니다. 클래시 로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아주 많은 콘텐츠를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로얄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다음 편은 없겠군요. 아무튼, 다양한 클래시 로얄, 네, 동영상으로, 네,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 링크, 네,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꼭 링크 클릭해서 다운하고 실행하기, 네, 라이너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